뜨거운 카메라 세례의 주인공, 돌아온 시청률의 여왕 이유리, 부드러운 카리스마장인 성창희, 예능과 드라마를 모두 접수한 요즘 대세 엄연경, 김영민까지 주말 남방극장의 신흥강자 MBC 드라마 숨바꼭질의 주역들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오, 너무 재밌어요. 시청률의 여왕 이유리 씨가 돌아왔습니다. MBC 연기대상 이유리. MBC 왔다 등보리에서 독보적인 악녀 연기로 최고 시청률 37.3%를 돌파, 연이어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36.5%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시청률 퀸 이유리. 4년 만에 MBC 숨바꼭질로 귀한 단 4회 만에 시청률 10%를 목전에 두며 대박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리 씨만 나왔다고 하면 시청률이 정말 올라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작가 선생님, 감독님, 저희는 그저 그분들 믿고 모든 책임은 그분들에게. 책임 정파죠? 책임 정파? 네, 잘 되도 그분성? 네, 그렇죠. 맞네. 네. 드라마 숨바꼭질은 화장품 기업 청소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만 했던 여자 민철인과 그녀를 둘러싼 욕망과 비밀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번 맡은 재벌녀가 짝퉁 재벌녀. 말 그대로 그냥 짝퉁 엄연경 씨 인생을 제가 대신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죠. 욕망보다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연민정 동생이에요, 동생. 아, 동생이요. 민정하고요. 채린이가 언니급? 네. 네. 최고봉인 것 같아요. 하은영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채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삶에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연주 역할한테 좀 미안하죠. 네. 제가 버리거든요. 아, 네. 저는 좀 명랑한 캐릭터고 차은혁 씨를 매우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재벌 2세. 가진 건 많지만 결핍이 많은 문재상 역할입니다. 돈이 많은 뭐 합니까? 사랑 받지 못. 아 너무 대신 많은 여자를 좋아해. 제일 많은 여자를. 하지만 실속은 없는. 첫 인상은 이랬다. 너무 잘생겨서 이만큼은 장클로드 반담. 네. 그죠? 근데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은 진짜 양조위. 우와.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있고. 네. 판매. 진짜로 해보다가 하는 느낌입니다. 민채린과 연민정과의 전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악녀 연기의 기본은 잘 때리는 것이다. 혹은 잘 맞는 거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네. 어떤 역할이 더 편하세요? 근데? 맞는 게 조금 더 편해. 이번에 정말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네. 정혜선 씨한테 5대, 조미령 씨에게 1대, 김영민 씨에게는 접시로 맞고, 또 송창희 씨와는 막 엄청 몸싸움도 했다고. 네네네. 진짜 힘이 세거든요. 아니, 남자들은 다 힘이 세죠. 근데 이게 제가 많이 잡혀봤어요. 목도 많이 잡혀보고, 목조리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아니, 보통 여자분들 많이 연기를 해봤지만, 근데 이유리 씨가 아주 유별나게 더. 2도 하고, 3도 하고, 설배가.